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너에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임무는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화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가스 그래피티, 하나님의 손글씨, 하나님의 낙서, 벽에 쓴 글씨.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한 것을 제가 세속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다른 식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형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의로 만드는 것이에요. 순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순서지예요. 순서지. 그래서 예배 순서, 순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생명을 순서로 만들어 놓는 거죠. 미국에서 낙태 반대 시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낙태 반대를 규탄하는 집회가 있어서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클리닉에 신생아 클리닉에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유리창을 다 깨놓고 시설을 부숴놓는 일들이 뉴스에 났습니다. 생명이 조성되기 전에 엠브리오로부터 아이들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 뱃속에 있을 때 그건 그냥 물과 단백질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인격이나 존엄성이나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거죠. 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들의 삶의 권리가 더 우선된다는 것이죠. 예, 그건 이미 우리가 예견된 거였습니다. 뭐 성정체성이 뭐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때부터 우리가 이미 짐작을 해야 되었습니다. 예, 뭐 달개 권리냐 달개 아래 권리냐 그런 존엄성과 권리의 논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애제녘에 알았던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을 물질로 보기 시작하는 극단적인 유물론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편하게 자리 잡은 거죠.
옛날에는 그게 어떤 이교적인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다 정당화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을 순서로 만든 거죠. 절차로 만든 거예요. 짝짓기 하고 그리고 염색체가 만나가지고 생명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거기에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예.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된 것을 그것을 세속화시키고 멸시하고 비웃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종교인들이 거기에 제일 먼저 기여하고 부조하고 부역했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이들이 지혜자들이 이것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렇다고 의미만 살리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형식화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다 우스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책임은 당연히 질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 속에서 비존재를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더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두었더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우스운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샤넬백보다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생명을 100을 더해도 아마 샤넬백 하나를 못 산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샤넬하고 원수를 진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 나서 한 거예요. 비싼 거 맞죠? 네. 악어 한 마리 잡아서 만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화된 종교를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서는 에덴역에 떠났습니다. 마음에서 멀어진 종교.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순서가 되어버린 예배. 거기에서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다 실험해 봤습니다. 마음이 떠나버린 형식화된 예배에서 10년간 앉아있지만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축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의미가 있다 말하지만 그 의미가 살아서 내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랜덤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냥 확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아기가 생긴 거 확률이야. 예. 내가 교통사고 당할 거 확률이야. 내 인생이 잘못될 것도 확률이야. 거기에 어떤 창조적인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랜덤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비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제 묵상하면서 벨사살은 지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것들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네. 역시 그 이세의 그 방만함과 이세의 그 방탕함과 무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그를 부르십니다. 불행히도 그가 모르고 있는 그거죠. 랜덤 인생의 특징은 그거죠.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부르시는데 그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 그 못난 종사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해몽을 시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에게는 해몽의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기호가 어떻게 다음 세상을 열고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일하게 되는지 그 열쇠가 그들에게는 없다고요. 예, 없다고요. 저녁 뉴스를 열심히 틀고 트렌드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십들을 긁어모으지만 그러나 알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예, 그 생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영특한 애 하나, 뭔가 신접한 애 하나, 영감이 있는 애 하나 불러서 꿈의 해석을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죠. 그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전을 풀고 그들의 허황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현실로 바꿔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섰습니다. 네. 왕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치사를 했습니다. 그래,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면서 다니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당신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어이, 김과장 교회 열심히 댕긴다면서 그래 나도 교회 오빠 출신이야. 가만히 있는 거죠.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너무 빠지지는 말고 예. 뭐 나도 할 말은 많다마는 나도 한때는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는데 에이 요즘 세상이 왜 이런지 예. 기독교는 왜 그런지 가만히 있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기도 많이 했어. 그래 알고 보면 우리도 그런 분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건지도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거야? 뭘 알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얘기하십시오. 벨사살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는구나. 그래 그런데 왕은 나고 내가 시키면 네가 입을 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입을 열고 얘기를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잘하면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을 줄 거야.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을 네게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을 거야. 요셉에게도 걸어주지 않았었나요? 그죠? 제가 요셉 본 지 오래돼가지고 요셉 목에도 뭔가 걸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에게도 걸어준대요.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 제가 아주 이건 굉장히 예, 붙잡은 말씀이에요. 붙잡은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그 예물 그냥 가지세요. 이거 지금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왕의 예물을 거부했습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예, 진정을 다했습니다. 벨사살 왕에게도 진정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비록 불신앙의 상징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권세예요. 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안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고 존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죠, 인정하죠. 그러나 왕의 예물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왕의 상급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청렴해서가 아니라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상관없이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아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부터 얘기하느냐면 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에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앞에 서면 무조건 칭찬만 받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칭찬만 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기준을 피할 수는 없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맡아서 키우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애정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추상같이 불꽃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점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질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목회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들으면요, 영이 병이 듭니다. 에이, 한 주간 동안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 좀 받으러 갔더니 왜 혼을 내는 거야? 자꾸 분이 나가지고 예배당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구실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물론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목회자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책망을 받아요. 선포하는 사람도 똑같이 받아요. 제가 이번에 웨일즈에 가서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청년 집회를 했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각성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영적 각성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며 격려이며 동시에 책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시나 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털끝도 다치지 않게 하셨다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오래 입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털끝도 안 다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뒤비져가지고 차가 오래 입원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재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셨어요. 절묘해, 절묘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 절묘해. 굉장하지 않아?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코 다치게도 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글줄에 적혀있는 종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맘대로 까부를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은 픽하고 그러지 않으면 버리면 됩니다. 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열심히 외우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거 이런 것은 어둡고 왠지 마음이 싫어. 안 읽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읽을 구절이 몇 구절 없어요. 뭐 이사야서 43장 뭐 너는 내 것이라 뭐 그런 거 뭐. 너는 내 아들이라 뭐 그런 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그런 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나 뭐 그런 거 낙심하지 말라 피곤치 않으면 거두리라 그런 거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시시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볼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뭐 예언서는 뭐가 이렇게 나무래 아니고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맨 같은 말이야. 뭐 창세기 출애굽기는 뭐 황당무계 다 치우고 본인이 거짓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올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책망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술 취한 듯 갈짓자로 걷는 인생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불꽃 같은 것이 없어요. 헛똑똑이야 여러분. 그런 사이에 도끼가 뿌리 위에 놓이고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피를 바꾸시고 우리 안에 있는 DNA를 바꾸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부림의 인생을 바꾸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셔요. 그래서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소설 쓰는 게 아니고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결단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폐부를 찌르고 그거 나를 일깨우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각성이었어요. 이게 영적 각성 운동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겁주려는 게 아니고 똑똑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갖다 들이대는 것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세상 속에서 권세를 가지게 된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다. 그런 것이죠. 예. 그는 자기에게 그런 권세와 홀이 있는 줄을 알았는데 그래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21절은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에서 복사한 것과 같습니다. 그가 실성했다. 일곱 대를 실성하고요. 그가 지각과 청명을 잃었습니다. 예, 그건 정말 그가 공황장애가 왔거나 아니면 정신분열증이 와가지고 실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군주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의 황제들은 상당수가 독살당했고요. 그리고 동성연애자였고 예, 그런 성적인 도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황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고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독살 음모에 대한 예, 고대에는 왜 이렇게 독이 유행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황제 중에 수도 많은 사람들이 독살당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또 독살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가위눌리는 눌리는 악몽을 꿈꾸고 살았고 뭔가 불안했고 그래서 뭔가 취해 있었고 성적인 도착증 가운데 변태적인 성생활을 했고 그리고 무대 밖과 안에서 전혀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신적인 중압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에스레 젖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지를 깨닫게 하셨다. 뼈아픈 이야기죠. 뼈아픈 이야기. 22절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prophetic indictment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적인 탄핵이죠. 왕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탄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재판장은 예, 법과 백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예, 탄핵을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벨사상에게 예, 제국의 군주에게 포로민의 백성 한 사람이 탄핵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다니엘에게 그런 기상을 주셨어요. 선물도 당신 가지세요. 그리고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선고를 하는데 그 선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23절에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죠. 심판의 권한이 없는 이가 세상의 질서를 잡을 능력이 있을 리는 없죠. 예. 그래서 공권력은 바로 서야 하죠. 가끔 뉴스에 뭐 술 취한 사람 행패를 부렸다. 깡패가 길거리에서 맘대로 사람을 패는데 주위에서 말리지 못했다. 경찰들이 왔는데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죠. 왜 공권력이 힘이 없는가? 왜 앰뷸런스가 힘이 없는가? 왜 소방차가 힘이 없는가? 왜 경찰이 힘이 없는가? 인권이 높여지고 민주주의가 더 발달했기 때문에 천만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무질서하고 우리 자녀들이 맘 놓고 학교 가지 못하고 여성들이 길거리를 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범죄자가 징벌받지 못하는 가운데 예. 어떻게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형제도의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 지엄함이 없다면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 사면이 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예? 파렴치한 범죄를,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를 짓고도 온갖 변호사를 동원해가지고 5년, 10년 형을 살고 만다면 말이죠. 예. 촉탁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얘기가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년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 정황을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예수님을 언제나 의인 예수님이라고 불렀고 예, 공직생활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서리빨처럼 추상처럼 칼날처럼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씻고 용서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제국의 질서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이를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단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그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를 낮추세요. 낮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을 높이면 그리고 보세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당신들이 힘으로 제국의 힘으로 말발굽으로 짓밟아서 그리고 성전을 부수고 그걸 가져와서 자기들이 승리자고 하나님이 됐다고 그곳에다 지금 술을 마시고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으로 남용하는 당신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왕이여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 거두실 거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으로 남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뒤바꾸거나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행하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까지 그 은혜 한 번 더 받고 회개하면 복음의 은혜로 되는 거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면증입니다. 겁주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공의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이 안전한 이유는 법질서가 예외 없이 집행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길가다가 퍽치기를 해도 아무 문제도 없이
우리 어제 한국 귀임한 집사님이 출장으로 오셨는데요. 귀임한 지 지금 1년이 되어 가는데 출장을 이태리로 갔다가 이태리에서인가요? 네. 그런데 비행기에서 갑자기 불렀대요. 미스터 루그를 찾는다고 경찰이 비행기에서 해주고 했더니 몇 사람이 심각하게 데리고 가가지고 취조를 했는데 독일에 있을 때 자녀 양육비 킨더겔트를 받았는데 이제 직장 관계가 끝났잖아요. 근데 그게 몇 달이 더 나왔나 봐요. 근데 반납을 했대요. 반납을 했는데 그게 시차가 있었던지 그거 반납을 안 했다고. 이게 무서운 독일이죠. 출장 와가지고 그것도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걸 방송을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예, 잠깐 보자고 해가지고 데려가서 그 옛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예? 무슨 안보기관에서 불러가지고 길 가고 있는데 잠깐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노래가 왜 불러잖아요. 왜 불러? 왜 불러? 멀쩡하게 가고 있는 사람을 왜 불러?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안 부르는 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비행기 안에서 부르잖아요. 제가 이제 아무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저는 참 당혹했네요. 그런데 속으로는 옳거니 예. 저는 공권력이 그 정도는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권력이 그 정도는 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다가 오해가 생기면 누가 약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저도 뭐 오래전에 한 10여 년은 된 것 같은데 한국 들어갔는데 여권 심사대에서 걸렸어요. 그러면서 여권을 찍으니까 다른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내가 요원이었나? 지금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내가 지금 잃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뭐 제이슨 본이었나? 여자로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한쪽으로 이제 오라고 가서 연변 사람들 이렇게 중국 여권 가진 분들 한쪽에다가 이렇게 막 관리하고 취조하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서 그 여권 번호가 같은 사람에게 둘이 간 건데 한 분이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걸 찍으니까 여자 사진이 딱 나오니까 이 제이슨 본 저 방으로 왔네. 여권을 몇 개 있는데 잘못된 걸 가져왔나 보다. 예, 분명하게 드러나야죠.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찍으니까 아이디를 찍으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자로 예,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신 일을 알고도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거를 예, 가중시킨 처벌을 하실 것이다 하고 선고를 내리는 거죠. 예, 물론 변론의 기회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고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우리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전 이따위게 뭐 벽돌하고 시멘트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룩한 우리가 애니미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 모든 것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 그런 식의 예,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의롭게 하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이유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 따라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자기가 어떤 권한을 가진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능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호를 뺐습니다. 그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역사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진짜입니다. 바벨론 역사가 여기에서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쇠를 가진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정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체제가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의사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코로나의 미래가 어찌 되겠습니까? 전문가들도 나와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예.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코로나를 다 걸려가지고 그래야지 가을에 새로운 벨레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랬더니 막 인신공격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대.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예.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거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면 이 세상의 질서에서 거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피가, 그 보혈이, 그 생명이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